어머니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아침에 기도하시는 기도를 안 하시고 이렇게 신문만 뒤적뒤적 하셔요. 신문에 더 흥미거리가 생겼고 기도보다 꽤 더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오늘날 신문을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 제목을 난 신문에서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생활에 부딪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우선적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거쳐는 집이 있죠. 또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죠.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음식하고 또 옷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물론 뭐 호화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집과 음식과 옷과 건강 등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가지고 은행에서 용자를 얻어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산 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봉급받아가지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공급한 자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누가 공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에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에는 용서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우리의 영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람이 죽은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입니다. 죄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문제 가운데 뭐 골치 아픈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죄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용할 양식 구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잠자는데도 편안히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편안히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매일 우리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 하면은 막 그 주위의 마귀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와 시험 가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마귀로부터 구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세기 퓨리탄 신앙인 토마스 왓슨이 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한지 모른다. 그 자신이 한때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다가 교만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과거에 누리던 영광이 부러워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옛날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이것이 그만 쫓겨나는 것 때문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특별한 기도 요청에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영에 용서함 받는 것 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함을 받는 이 보호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사탄의 공격과 또 시험과 또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계시다가 마지막 나팔에 휴거의 나팔에 우리의 이름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들림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지금 적 그리스도가 못 나타나게 막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나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 구체적인 예로 오늘 또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들,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사역에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